그리고 NFT 수용 국가 순위 필리핀이 1위입니다. NFT 수용 국가 순위 1위가 왜 필리핀인지 아십니까? 엑싱 인피니티 때문이지 않을까요? 아니죠, 아, 아니죠. 그럼요? 이제 과거로 돌아가야 돼요. 네네. 이 필리핀이 어떤 국가냐? 네, 쌀먹의 나라입니다. 아, 게임해가지고 돈 벌어먹는 아, 나라? 그쵸. 쌀먹고. 옛날에 내가 리니지 했을 때, 네. 내 리니지 캐릭터 랩업해준 친구가 필리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필리핀이란 국가에서 쌀먹을 많이 해요. 네네. 그러니까 각종 인기 있는 게임들, 쌀먹을 제일 많이 하는 또 대리를 대신 이제 랩업을 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필리핀에 몰려있는데, 그래서 1위가 NFT 수용이라든지 메타버스, 그 다음에 이런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버는 엑시 같은 그런 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해봅니다. 그쵸. 그리고 또 요것도 있다고 합니다. 뭐요? 이제 엑시 인피니티를 예를 들면, 엑시 인피니티를 열심히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게임을 열심히 하면 한 달에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한 달에 70에서 100만 원 정도 벌린다고 합니다. 야, 내거 리니지 대리해주던 친구 내가 한 달에 35만 원 줬는데. 네, 엑시는 70에서 100만 원 벌린대요. 네네. 근데 이거를 한국 사람한테 시켜봐요. 하겠어요? 안 하지. 하지만 필리핀이야. 필리핀 사람에게 우리나라 돈 가치로 70에서 100이니까 할만하지? 필리핀 사람 입장에서는, 어, 야, 씨! 이거 개꿀인데? 이거 쌀먹 개꿀띠. 내가 이러는 것보다 많이 버네? 쌀먹 개꿀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필리핀 사람들, 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네 겁니다. 평균 임금이 한 3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네. 아마 기억이 잘안 나는데, 한 3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70에서 100만 원이면 굉장히 높은 수치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필리핀이 NFT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게임 산업들이 조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필리핀 조사 대상 중 32%가 NFT를 소유하고 있다. 이미 소유했다. 그리고 9.5%는 매입할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본은 최하위랍니다. 아, 일본은 이미 다 막아서 그러지 않을까? 일본이 왜 최하위인가 봤더니, 일본은 둘째 치고 우리나라는 아예 없어. 아, 조사국이 잘못됐구나. 우리나라는 일단 없어. 네. 우리나라는 일단 여기 없고요. 그래서 일본은 여기서 이 지표에서는 최하위를 기록을 했는데, 아마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쌀먹하는 것보다는 일해서 돈 버는 게 조금 더 수익이 높잖아요. 그쵸?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제 잘 사는 나라들보다는 조금 후진국들한테 이런 쌀먹 게임들, 메타버스 게임들이 유행을 많이 타고, 이 선진국이나 돈이 좀 있는 국가들에서는 그렇게 쌀먹을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일해서 버는 게 조금 더 수익이니까. 수익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인기 순위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필리핀은 옛날부터 쌀먹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네네. 쌀먹이란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쌀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이제 NFT 수용 1등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은 통화 가치 하락에 완벽하게 대응책이다. 너무 좋아. 퍼펙트하게 대응책이라고 마크 유스코가 얘기를 네. 했어요. 이 와중에 마크 유스포 기모띠 하면서 우리의 누구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7천 개를 또 샀어. 우리 형님 또 샀어. 돈이 얼마나 많은 거야? 어? 또 사는 거예요? 아, 그럼요. 이분은 살 때마다 몇천 개씩 아, 사요. 그럼. 굿즈가 있는데. 아, 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보유량은 12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야, 이 대단합니다.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마이크로 스트레이티가 미래는 겁쟁이 손에 달려 있지 않다. 우리는 겁쟁이가 아니다. 우리는 지를 줄 아는 아, 사람이다. 그럼 비트코인 망하면 이 아저씨 망해. 그건 맞지. 재벌에서 갑자기 거지 된다고. 빚내가지고, 회사 빚내가지고 사시는 분이 저분이야. 쇼충이들은 뭐라 그러냐? 쇼충이들은 겁쟁이다. 걱정이야. 그리고 쇼충이들은 이제 거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미래의 겁쟁이들의 미래는 겁쟁이들의 손에 달리지 않다. 네네. 우리처럼 파이어족들, 미리미리 준비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종목에 투자했던 사람들 손에 미래가 달려있지 않을까 라고 우리 눈가리가 시뻘겋게 뜨고 있는 마이크로 형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독일도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등장을 했죠. 독일도. 네네. 그러면서 암호화폐 금융혁신 싹 가능, 금융혁신 싹 가능이라고 싹가능. 얘기하면서, 하지만 규제 감독 필요해. 당연하죠. 규제와 감독은 당연히 필요한 건데, 그래도 이제 독일 정부가 암호화폐 금융혁신 싹 가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유럽의 가장 큰 형님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큰 형님이고 돈이 가장 많기로 이제 유명한 우리 독일 형님께서, 야, 암호화폐 싹 가능. 이걸로 비즈니스 모델을 해가지고 돈벌수 아, 있겠구나. 그럼, 그럼. 라고 얘기하는 것도 호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며칠 전에 우리의 이제 머리털을 이제 톡숨에다가 붙여놓은 우리 잭도시 형님이, 야, 나 이제 트위터 CEO 안 해.
아, 안 해? 갑자기? 나 안 해! 안 해, 안 해, 사이 왜? 나 안 해! 나 안 하면서 이제 다음 행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잭도씨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또 옹호론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잭도씨가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CEO가 앉아야 된다. 나 같은 구닥다리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하시면서 사임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할까라고 생각해보니, 이 형님이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메타버스 NFT 또 이제 암호화폐 관련 사업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트위터를 버리고 그쪽 사업에 전념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갑자기 트위터를 그만두고 이제 기존에 자기들이 지금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이제 그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거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이분이 비트코인 관련된 디파이, 비트코인 관련된 덱스 거래소를 세우겠다라는 말을 하신 분이잖아요. 맞아요. 아마 거래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걸 수도 있습니다. 일단 트위터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사실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여기서 나오고 이제 아마 새로운 사업에 집중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근데 그 새로운 사업은 비트코인 블록체인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네네. 그쪽으로 빠짝빠짝하게 좀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